K-POP 가수들이 대거 출연한 온라인 한류 축제 K-컨택트 2020 서머가 지난 20일 막을 올렸습니다. 일주일간 K-POP 가수 총 33개 팀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에서 139개국 시청자가 함께했습니다. 최근 K-POP 가수들의 온라인 유료 콘서트가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K-컨택트도 증강 현실 등의 첨단 기술을 통해 화려한 시각 효과와 현장감 요소를 결합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과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공연업계 인력을 돕는데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2억여 원을 기부했습니다. 글로벌 공연 기획사 라이브네이션이 진행하는 크루네이션 캠페인에 참여한 건데요. 크루네이션은 코로나19에 따른 공연 중단이나 취소로 어려움에 처한 콘서트 스태프들을 돕기 위해 설립된 기금입니다. 라이브네이션은 홈페이지를 통해 방탄소년단과 빅히트의 기부 사실을 밝히면서 크루네이션 기금을 구상한 이래 아티스트의 기부로는 가장 큰 규모 중 하나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방탄소년단의 Save Me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조회수 5억 건을 돌파해 지금까지 모두 9편의 5억 뷰 뮤직비디오를 갖게 됐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4집 타이틀곡 온 첫 번째 뮤직비디오인 키네틱 매니페스토 필름은 유튜브 조회수 2억 건을 돌파했습니다. 걸그룹 아이즈원이 음반 발매 첫 주 판매량을 걷는 이른바 초동 기록을 스스로 갈아치웠습니다. 지난 15일 내놓은 아이즈원의 미니 3집 오네릭 다이어리가 발매일부터 지난 21일까지 총 38만 9천여 장 팔렸는데요. 이는 국내 걸그룹 사상 가장 많은 초동 판매량으로 아이즈원은 전작 블루마이즈로 세운 초동 신기록을 자체 경신했습니다.